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아, 저는 오늘 조금 멀리 나왔는데요. 네, 광화면 황금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이 하얀색 단층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된 이 주택이고요. 네, 일단 뭐 진입로하고 지금 저기 차량이 있어가지고 진입로하고 외관부터 일단 보여드리고요. 그 전에 매물 현황표 보시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매물 경기도 양평군 광화면 황금리에 소재하고 있고요. 대지면적 172평, 그 다음에 도로 지분이 27.9평, 예, 28평 정도 되고요. 건물 연면적은 30.9평입니다. 30.9평의 단층 주택이고요. 준공년도 2016년 9월에 준공된 이제 4년차 돼가는 그런 건물입니다. 주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노출 콘크리트로 이렇게 마감 잘 돼 있고요. 용도지역, 보존관리지역, 그 다음에 건축 상태 같은 경우는 남동향으로 방 3개, 욕실 2개, 기름보일러, 지하수, 정화조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주변 환경 같은 경우 333번 지방도에서 400m 거리, 그 다음에 강화면 소재지 차량 18분, 강화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차량 18분, 그 다음에 경기중앙선 양평역까지 차량 34분으로 좀 거리가 다 돼요. 어느 정도 거리가 되고요. 보통 이 주변은 주말용으로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 주말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주변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산골짜기, 예, 산으로 둘러싸인 그런 지형이고요. 오시는 길이 조금 돌아요. 좀 돌아서 오기는 하는데 막상 도착하면 굉장히 쾌적한, 예, 그런 환경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러면은 본 매물 진입로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앞에 한 5m 도로 있잖아요. 예, 이렇게 포장 도로 잘 돼 있고요. 예, 이쪽으로 이렇게, 예,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예, 양측에 이렇게 지금 차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 포장하시면 되시고, 지금 이 경계 따라서 하얀색 철제 펜스로, 예, 다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경계 확인 굉장히 쉽게 잘 되어 있고요. 예, 되어 있고, 주차 같은 경우는 도로에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안 되고요. 대문을 반드시 열어서 이 안쪽에 이렇게 주차를, 포장된 부분, 이제 정화조 매립된 부분인데요. 예, 여기다 꼭 주차를 하셔야 돼요. 두 대 이상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측에 주택이 있고요. 자,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하시고 쭉 오시면, 정면으로 오시면 이제 메인 마당이 있고요. 네, 좌측에는 이렇게 야외 수도가도 있고요. 조경수들이 뭐 군데군데 있기는 하나, 예, 뭐 잘 돼 있다고는, 예,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잔디 같은 경우 관리는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관리는 잘 돼 있네요. 예, 주변에 이렇게 경계 아주 세로 장방형의 그런 아주 길다란, 네, 길다란 모양의 토지네요. 네, 마당이 꽤 넓습니다. 넓은 마당이고요. 여기 이제 경계 끝에 가면 물이 이렇게 또 흘러요. 예, 이렇게 여기 이제 나중에 차후에 뭐 관을 매립해서, 예, 또 성토하시면 마당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물이 흐르게끔 놔둬도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펜스가 약간 조금 지반이 약해서, 예, 조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네요. 이런 부분은 이제 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외관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제가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바로 주택의 뒷부분에는 이렇게 작은 야산인데, 네, 굉장히 좋네요. 산 속에 이렇게 좀 힐링하고 싶으신 분들, 예,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예, 건물에 이제 야외등 같은 경우도 잘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하얀색, 예, 페인트로 지금 칠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조금 관리하는 데는 조금 신경이 쓰일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도 깔끔해 보이죠. 흰색이라서. 네, 외관 이 정도 보시고요. 바로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현관 입구, 이쪽에 보시면 또 아담하게 이렇게 데크 시설 시공되어 있고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면에 흰색 붙박이장으로 신발장, 네, 이렇게 시공 잘 되어 있고요. 바닥은 이제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좌측에 중문이 3단 슬라이드 도어로 아주 넓게 빠져 있네요. 네, 들어가시면 바로 거실입니다. 네, 거실이고요. 보시면 벽 두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벽 두께가 한 80cm 이상은 돼 보이네요. 네, 굉장히 두꺼워요. 두껍고, 이중 창호에 이중 유리, 단열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쓴, 네, 그런 티가 팍팍 나네요.
요런 지역은 목적 주택 지으면 정말 얼어 죽습니다. 정말 추워요. 근데 철콘이라서 그나마 단열에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거실 넓은 거실 있고요. 자, 거실 쪽으로 해서 이렇게 또 보겠습니다. 자, 거실 좌측에는 이제 안방입니다. 네, 안방 방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또 직진하시면 바로 드레스룸. 드레스룸에는 시스템 행거로 시공이 잘 돼 있네요. 드레스룸 됐고요. 좌측에 안방의 욕실입니다. 네, 욕실, 욕조 있고요. 천장 같은 경우는 편백나무 마감돼 있고, 저기도 좀 이렇게 화장실에 또 창을 또 길게 빼셨네요. 네, 이렇게 돼 있네요. 화장실 있고요. 자, 안방 보셨고요. 다 나오셔서 바로 좌측에 또 보겠습니다. 좌측에 돌아가면 주방이 있습니다. 네, 주방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뭐 다 전체적으로 건물 외관이나 뭐 가구들, 붙박장들,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가 다 화이트예요. 대부분 이제 화이트로 이렇게 컨셉을 잡으셨고요. 한샘 주방 가구로, 아니 한샘 브랜드로 다 시공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 냉장고 자리와 또 이렇게 수납 공간 이렇게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세탁실입니다. 세탁실. 세탁실과 다용도실로 쓸 수 있는 요런 공간 또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렇게 잘 돼 있네요. 자, 주방이었고요. 이쪽은 이제 건물 바로 뒤편. 뒤편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네, 있고 이제 현관 이쪽으로 현관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우측으로 돌아오시면 또 방이 하나 있습니다. 네, 작은 방. 네, 창은 남동향으로 잘 빠져 있고요. 네, 이쪽 부분 굉장히 좋네요. 작은 방 하나 있고 방 옆에 또 작은 방 하나 더 있습니다. 붙박이장. 이 방은 또 붙박이장이 넓게 이렇게 또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네, 건물 뒤편으로 창문이 빠져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옆이 이제 1층 거실 욕실입니다. 예, 오히려 안방보다는 거실 욕실이 더 아담하네요. 역시 천장은 편백나무 마감 되어 있고요. 여기도 길게 창이 이렇게 빠져 있고요. 네, 본 주택은 단층 주택이고요. 네,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뭐 세탁실 겸 다용도실 이렇게 아주 단촐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주택이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그럼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